안녕하세요. 웅짱 TV의 웅짱 미오 마이 입니다. 今回 またね 新しく ドラマ 見ようと 思いますんで めっちゃ ドラマ 好きじゃないですか 楽しみ さあ 今回 見る ドラマ の タイトル なんですけど 皆さん お待たせ いたしました お、備前 でございます あ、備前 でございます あ、やっとだ いやもううんちゃんTV初期から見てください見てくださいっていうコメントがむちゃくちゃあったやつなんですよ。でもうんちゃんTV初期ってコミュニティでアンケートを取って1位になったやつを今まで見てきたっていう事件があったんですよね。その時にいつも2位やってるって それでずっと後回し後回ししてて、でどっかのタイミングからアンケート形式を撤廃したんですよね。そっからはもう僕の独断で決めてきたんですけど、さすがにと<笑>もう見ようということで今回決めましたね。やっとですね。ね、やっと。これ実はミオは1話は見ました。ナヤ女子と備前 の1話ずつを見て土地を見るかっていうのを決めてた、あのコンテンツ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時は僕らナイアで見ようってなって、ナイアで見たっていう。ミオ1話覚えてる？うん、覚えてる。結構衝撃的ないろいろなことが起きてたから、それで覚えてますね。今回も2話ずつ 見ていこうと思いますんで、はい、そしてこれ前のドンベコプリムルと同じく20部作になります。うん、韓国で非常にね話題になってたドラマやし、皆さんもね見てた方いっぱい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ぜひ皆さんも思い返しながら、もしくはこれを機にもう一回見てからまたうんちゃんTV一緒に楽しんでいけたらなと思いますんで、じゃあ今からまず1話から2話まで見ていきましょう。1個言うの忘れた。実はこのドラマは僕は1回見ました。でも 結構前なんで、もう詳細は正直そこまで覚えてないです。だから全然新鮮に見れるかなと思いますね。とりあえずあの参考までに。このオープニング覚えてる？これは覚えてる。今ちょっと見くびしてる。こんなだったっけって。長島タヌキルキリアリだ。タヌキル。チャンスか？海のホテルだ。サルザルシ。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거기서 연락이 왔다. 내일부터 한번 나와보라는데. 부식이래도 네 아버지 양복 중에서 제일 고급이야. 하루만 입어. 오늘 사둘게. 네가 앵간한 애였으면 성원실업 사장님이 그 대단한 회사에다 다리를 놔줬겠냐? 거기서도 이리저리 재보고 맞으니까 오라고 했겠지. 쥐죽지 마라. 아저씨. 나좀 봐. 장 그레이입니다. 빙그레 할 때? 아, 있네요. 나이가 26살입니다. 구졸검정고시가 끝이던데 고등학교 그만둔 거야? 안 간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직장생활 경험? 영어 제2외국어 뭐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있나? 없습니다. 커멀리 자격증이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잘했네. 26개 먹었다 도대체 뭐라고 살았길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아주 그냥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네. 내려가요. 26살이 될 동안 뭘 했을까요, 난? 응. Could we start? 잠깐만, 이 I wore it myself for a few days to test the durability. How about the breast pants? The ongbong. Do you happen to have any in my size as well, Miss On? You won't be needing such a thing. 예, 私も 欲しい. 오자마자 뽕으로 치복수주. 저 열흘 된 인턴 맞아요? 제가 인턴 중에 최고 아니야? 어?
아니 왜 여기 이러고 샀어요? 예? 아니 서윤 형 부러져 이거밖에 안 보내시면 어떡해요? 예. 예. 왜 이렇게 앉았다니까요 정신 사납게? 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이거 가서 복사 좀 해요. 네. 복사기는 이거. 자 저쪽 저기로 이렇게. 예? 아 몇 장씩 가면? 한 장씩. 안녕하세요. 네. 복사용지 어떻게 채우면 됩니까? 거기 밑에 수납장 열어보세요. 없는데. 아니 그럼 비품실에 가서 가져오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 봐요. 낙하산. 아 어쩐지. 아니 무슨 복사를 하루 종일 가니. 어디 가니. 아니 그걸 왜 다 들고 와요 그거를. 아니 괜찮대요.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뭐 다 타지가 뭐는 스포이셔서 거참 전화 좀 받읍시다. 여보세요. 김대리님 좀 부탁합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럼 오 과장님 좀 바꿔줘. 잠시만요. 오 과장님이 누구신지. 해외 출장이요. 오 과장님 해외 출장 중이시랍니다. 언제 오시나요? 예. 됐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Алло, здравствуйте. Это Юрий Чесновский, Сербия. С кем я могу поговорить? Алло. 저기. 네?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기. 부탁해요. 네, 죄송합니다. 영상. Изви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Да, это третий отдел продаж. Я передам ему Блицмана из-под позже.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보였어요. 끝인 줄 알았더니 시작이었다. 자존심도 뭣도 생각할 때가 안다. 그런 건 박한테는 안 조심하지. 요즘 업데이트 늦네. 나 알지? 아들이야. 예. 이거 매일 뭐냐? 또. 제목. 카메라로 해서 플레이.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 제법이네. 아주 오시네라 시안이. 아니, 아까 말씀하신 이미지 진짜 찍어주죠. 네. 식사로 안 가세요? 저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마마보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정말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긴장해서겠죠. 어쩌죠? 자리가 없네요. 아, 네. 가자. 이건 불공평해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요. 장그레 씨, 이리 오세요. 저는 김석호입니다. 예, 바로 옆 팀에. 아, 그레 씨, 우리 인턴 스터디 모임 나오세요. 장그레 씨가 뭐가 아쉬워서 스터디를 합니까? 장그레 씨는 대학 어디 나왔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아니 뭐 스카인데 집안이 빵빵한 건가? 전 고졸 검정고시가 답니다. 아 좀 열받네. 우리가 여기 인턴이라도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놈의 스펙을 좀 쌓는다고.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요즘에 회사도 사회배려자 전환 같은 게 있나요? 좀 건방진 말이지만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저런 사람의 급도 들어올 수 있는 데를 내가 뭐하러 오나. 건방질만 맞고 잘해줘라. 걔 여기 오래 못 있는다. 이 빌딩 어디에 걔 있을 자리가 있겠냐? 솔직히 진짜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쌩부 들은 것도 아니고.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안도 어렵고 아버님도 괜찮으신 거 안다. 하지만 그래야 너 이렇게 해선 계속 어려울 거야. 너 올해도 입단하지 못하면 더 어려울 거야. 내 길은 거기서 끝났다. 헨리 걔는 내일 온다더니 지금 오면 어쩌자 장가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 장가 씨 과장님한테 전화 좀. 아 모르지. 여기 있습니다. 아 내가 가르쳐줬지. 엄마, 야 내가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걔는 오늘 보내면 어떡해. 9시 반 킹스호텔 커피숍이요. 아 그 시간까지 무슨 수로 가. 30분을 오버 예상. 예? 한 30분이나? 부장 핸드폰 넣어가? 부장 핸드폰 넣어가서 나 하시면 안 돼. 여기 있습니다. 어, 그래. 어? 아직 부장님, 아직 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방그레씨? 네. 그레씨가 좀 가야겠어. 과장님 도착하신다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착하셨지. 야, 파이팅! 아니야, 그거 뭐야, 심한서를 밀어서 한 거야? 자. Hey, Mr. O. I'm sorry. I lost track of time, thanks to Mr. Jang. Really? Oh, what's the name of that quiz? 퀴즈? 바둑입니다. 바둑? 아, 오. 야, 오 맞지? 그럼? 아니요, 바. 바둑. I'll see you guys. 전투? 아니요, 그냥 어쩌다 딱 여기까지만 아는 거라서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더 늦으셨으면 미친 털릴 뻔했습니다. 재밌는 놈이네. 여기 오기 전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거냐? 26세? 들어가는 이 길로 너 도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다. 너 나 홀려봐. 네? 홀려서 널 팔아보라고. 너의 뭘 팔 수가 있어? 나의 무언. 내게 남은 단 하나의 무언. 노력이야.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쇠밭이 신상입니다. 안 살까? 왜 안 사겠다는 건지 알아? 큰애 빠진 게 열심히 하는 놈들이거든. 제 노력은 다릅니다. 달라? 뭐가 달라? 질이요. 뭐?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양도요. 얼마나 다른지 보자. 우리 팀 I팀 관련 자료들이야. 폴더 만들어져 있으니까 해당 폴더에 정리해서 옮겨. 네. 신상 맞지? 네 맞습니다. 카드로 하시면 6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세요. 카드 없어. 신상 확실하지? 엄마! 갈아입어라. 너도 부모 돼봐라. 자식 너무 개운찮은 꼴로 있는 거 보면 요 눈꺼풀이 착 달라붙어. 종일 아무 일도 못해. 들어가라. 나 간다. 엄마 밥은요? 먹었지 그럼? 미국에 보낼 건데 거기 냉동 꼴뚜기가 섞여 있으면 이게 오징어 젖이야 꼴뚜기 젖이야? 무슨 일 있어도 꼴뚜기 젖이래. 작업부에 모자라고 해야 합니까? 냉장 트럭이 좀 추울게세. 옷도리도 입고 일해야 될 김대. 내가 이런 일 하려고 토익 점수에 매달린 거 아닌데 말이죠.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중국집에서 시인하고 회수하겠다고 했답니다. 서둘러 사우나로 들었다고 하려면. 아 그럼 장그레 씨한테는 제가 서포츠 시사나 모르죠? 예. 장그레 씨한테 알려주시고요. 그쪽 차로 같이 오세요. 아 제가요? 아 와 진짜 열심히 하네. 결심이라도 해야죠. 다시 참. 네. 장그레 씨 철수해요. 우린 부른 거예요. 이쯤 어떨 추억 하나는 만들어줍시다. 장그레 씨는요? 아 신고 신청이에요. 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일단 공장 전화번호 아니까 그리로 해보죠. 내가 좀 심했나 봐. 장백기 씨가 모를 줄 알았어요? 예?
보소, 다 갔니 너? 와보라고 했는데 안 걸러도 된다고 연락받고 철수한 지 한참 됐니 너? 차도 다 갔고 의암 어쩌다가 그래? 왜 따로 떨궈졌나? 여보세요? 장기래 씨, 아 왜 그렇게 전화가 안 돼요? 어, 장기래. 아 미안해요 장기래 씨. 아 그래도 신고식을 해야지. 같이 오라는데 갈 거예요? 예, 끝 좀 봐야죠. 아 냄새. 아 장기래 씨, 좀 씻고 오죠. 아 풍수삭으로 젓갈 받아 오셨나? 보과장님은 보고 드려야. 그렇게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항상 뭐 열심히라도 해야죠. 계속 그렇게 열심히만 하세요. 응? 뭐 부러져 왜 이래? 아,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사무실 가서 마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 인마 할 일이 뭐가? 설마 그거 하러 가? 네. 야 그거 내일 해도 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씻고 자든 하여튼 뭐 복귀하지 마. 아닙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아니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 뿐. 야, 야, 아, 방송에 이렇게 이거 삭제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만든 거 봤어? 양은 증명되더라. 과장님이 주신 폴더들이 왜 다 무시한 거야? 회사 매뉴얼이야. 무슨 뜻인 줄 알아? 모두가 이해했고 약속했다는 뜻이지. 회사에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여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을 때 동안 명심하라고. 원래 알았어? 예, 누구 낙하산으로 내일 꽂힌지 아는 거야? 누구야? 누가 꽂은 거야? 누구? 엄마. 애 먹이려고 꽂았을 수는 있는데 최전무가 그렇게 유치한 사람은 아니잖아. 아무리 네가 싫어도 난감한 청탁이라 그냥 네 팀에 떠넘긴 것 같더라. 안영희 씨, 나랑 파트너 합시다. 누구든 상관없다고 했죠. 당신 애 먹이지 않게 나도 최선을 다할게요. 정글 씨? 아니 미안합니다. 뭐, 뭘 좀 생각하느라고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길래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그래요. 장근 씨. 아, 제 파트너 안 정했죠. 사랑해요. 뭐요? 우리 의기투합 한번 해봅시다. 뭐지? 먹어요. 아까 보니까 점심도 거르던데. 파트너 아직 안 정했죠. 그래요. 유해. 뭐야? 뭐냐고요. 정글 씨. 안영희 씨. 파트너야? 네. 제가 아직 바빠서 파트너를 못 잤어요. 같이 마음 맞춰서 잘 해봐요. 저도 추억이 많아요. 같이 마음 맞춰서 잘 해봐요. 호세가. 그럽시다. 마음 맞춰서. 정글 씨. 나 좀 봐. 다들 당신만 찾지? 갑자기 왜들 그런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다른 인턴들이 좋아할 모든 걸 갖췄어. 확실한 폭탄과 함께하는 게 좋겠지. 폭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기라도 돋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야. 당신한테 먼저 접근하는 사람들 잘 가려가면서 보라고. Contract if the step is fine. Yes. 모두가 다 아는 그 사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다. 업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회사 일을 혼자 해야 했죠. 혼자 싸우고 결과도 책임도 혼자 져야 했죠. 너 지금 뭐? 그래서 혼자 하지 않는 법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이 빌딩 로비 하나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알아? 여기서 버티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좌절을 뿌렸는지 알아? 기본도 안 된 놈이 백 하나 믿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세상, 그런 세상인 것도 맞지.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세상 지지하지 않아. 눈물, 좌절. 도대체 얼마나 더 뿌려야 하는 겁니까? 미친놈아. 이건 수중인데 이제 종이 붙여가지고 총무팀 좀 빨리 갖다 줘.
그 밑에 그 뭐야? 이면지들입니다. 운송장이랑 기한서. 아, 그럼 안 돼. 서류들 이면지 하면 함부로 버리지 말고. 네. 요즘에 문서 보험 문제 때문에 분위기 되게 안 좋아. 그렇지. 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제 책상에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턴 김석호입니다. 풀 좀 빌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어? 뭐 왔다 이런 거야? 죄송합니다. 이것 좀 보내주세요. どの位置か大体わかるよね。まあね。会社で。確かに。どのお写真か。제가지금부터전화자너내가문서번몇번얘기했어뭐야나가나가라고시켜이제분명히알겠지나한테기회도안주는이유나와정신집중어무집중정신집중아이그럼인턴김석호입니다석호그놈이좀느려터져서그렇지꼼꼼하긴해어잘살펴줘불필요한실수안해도되게다평가받는거잖아실수는뭐견디려그렇지실수안해 정글씨파트너정하셨어요아서민이팀인턴한성민입니다불상도파견나가있었어요빈티소식듣고부랴부랴왔습니다 이유나들어보죠제가파트너를선택하려는기계를만지작거리면서전혀흥미가없어요그것을누군가에게전달하는매력에빠진겁니다바로영어 저장글씨아직말안끝났는데장글씨장글씨지금뭐하는거야죄송합니다장글씨지금뭐하는거냐고도시어아직안끝났어정리해 한잔하러가자가자네너도따라왔어 네 탔지 속상해그래그래안그래안그래 얘가종류야그폴로말이야그엄청합리적인거다한명다하자지마다시살려버렸어대신우리회사매년부터그리고그거아까그거따플말이야이상한얘기또하고있는데요내가그런게아니라고엄마아이고누가그랬어요아까설레만진게있는데그건비밀이요단에오가정리아이고가뭐하는거내말은야그정말그렇게나올거야내말은말하는거울리면혼났잖아아우리애가뭐뭐야정신똑바로차리고살아아유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무서워애가문서에풀문자흘리면말하면울리면혼났잖아문서에풀문자흘리면말하면울리면혼났잖아풀문자흘리면말하면울리면혼났잖아말씀하신소리다치고있고요난오늘현장다시들어갑니다정글씨좋은길갑시다파트너하이고생하셨
こんな感じのね 会社を巡ったそういうドラマになりますね。 これ2014年に 韓国で大ヒットした作品でして、 もうねちょうど10年前。 まずこのドラマの PD の方が イモンソクさんっていう方なんですけど、 前さん見たであろう 성균마스캔キャンドルの人です。 あ、そうなんや。 そしてミオシグナル とナイアジャシ。 なるほどね。 そう、シグナル、ナイアジャシ、 そしてその前に実は2000買っ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 そしてこれ実は漫画が原作なんです。 原作者がユンテオさんっていう方で、 この人の作品はうんちゃんTVでもやったことがあって、 ちょうどこの前見た1期。 いらないや。 もう一個はインサイダーズ。 内部人たちですね。 そしてもちろんこの店も代表作になるんですね。 いやこの見るにあたってのしんどさやったな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蘇ってきた。 いつも見てるような犯罪系とかじゃないから逆によりちょっとしんどいというか。 やっぱり身近な滞在すぎて犯罪系で嫌な悪者よりこう身近におるあのちょっと意地悪な人たちの方がもっとよりなんかこうフラストレーション はたまったりまた別のもんなんやけど早くすぎてほしい。このインターン生活がね。前さんどうでした？かっこよかった。カンハナルさん、え、今1話2話見てそれ？まずね、まずかっこいいなって思いましたね。ミオが言ったみたいに1話見た段階だとなんかすごいしんどかったです。 もううちゃんも言ったみたいにリアルさが自分もなんかこう投影して見れる感じがあるんで、そこら辺がこれからめっちゃ楽しみだなって思ってます。結構あの私は1話からこうしんどくもあり結構ユーモアというか面白さも感じてました。あとイケメン要素もあり。ちょっと盛りだくさんだったなって思いました。僕これまあ2014年のドラマなんで、すでにねこの日本に来てからこれを見たんですけど、これを最初見た当時はまだ会社勤めとか してない時期なんですよ。もうねその時見た感じ方と今ねもうそういう会社生活経験した後に見てる今の店って全然違う。僕1回目見た時より全然めちゃめちゃ伝わってきて、言われた通りにちょっとしんどかった。でもそういうのがやっぱり面白さにつながるから全然もっともっと面白かったですね。 10年前のドラマなのに今になってすごく肌感覚で感じられ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が、 その感覚も面白いですね。これ見た当時が10代後半とかで、もう今もう一回見て20代後半やったらだいぶ違いそうやね。そういう部分とかも。だから今やってみるっていう楽しさも絶対皆さんあると思いますんで。あと俳優さんはどうでしたか？ カンハヌルさん、ねえ、嬉しすぎました。カンハヌルさんあ、カンハヌルさん見れるんやまたと思って、バイトマジでイメージ違うでしょ。僕最初見たのがこれなんですよ。旦那さんの最初のイメージって主人公の人の上司って顔が2倍の人。当てる。ミオはなんならキム・デビョンさんファンです。あの女の人めっちゃ綺麗かった。あ、ヤギ、あの人めっちゃ綺麗。ミオ覚えてる？ 1個だけある。めっちゃ喧嘩強かった。前回はサニー。ああ、第3の主人公は見たことないんですか？ないと思ってる。めっちゃかっこいいけど。ミオは久々やな。久しぶりやね。前映画で見た時と全然違う。ミシアンさんはアイドルなんですよ。あ、そうなんや。まあ今になっては元アイドルになるんですけど、でも今になっては普通にも俳優さんとして一人立ちできてる俳優さんになりますね。 あとね、僕もっと後半に出てたんやろなっていうそういうイメージだったんですけど、2話で出てたんやって。不思議な人ね。すごい髪型。面白い。あれとも舞さん1回見たって言えば見ましたね。舞さんが、おそらく顔がかっこいいから気になって、あの人はって聞いたことあるんですよ。監視者たちの悪者グループの運転手をたじゃないですか。 あの人？あの人です。あ、そうなんや。マジでトロットしか出てないのに、マイさんがあの人はって。かっこよかった。なるほど。
だ。もうわかるもん、マイさんなんで聞くのか。考えたらめっちゃかっこいい手いっぱい出てる。やばいやん。ベニワさんも僕はこのドラマで初めて見ました。まあこれを機に、まあ、皆さん本当にスターになったっていうドラマでもあるんですよ。まあ、なのでこの美線を見たら今後いろんな作品見た時に、あの人ねってなると思いますんで、じゃあこの 1,2 話で好きだったシーン、もしくは印象に残ってるシーン。私の好きなシーンはお母さんが息子のためにスーツを買いに行った時に新作ってずっとも言って、しかもすっげー現金で支払いをして、もうそこも愛やなって思ったんやけど、持っていった時にいい頑張れ頑張れみたいな感じをこう背中で語ってる感じがすごい素敵だなと思って、すごい愛を感じました。あと私の好きなシーンは主人公の人のすごい真面目な部分がちょっとずついろいろ出てて、例えば上司が捨てたタバコをちゃんと捨てたりだったりとか、休憩室のゴミを片付けたりだったりとか、素敵な部分が見えたので、そういうちょっとしたシーンが結構好きです。可愛らしいですこの人。成長をこう見たいみたいな、私の母性が爆発しそうです。これからなんかそんな気がしてます。もう1、2話でもう1話で母性出るんだろうなって思ってます。あと私あのカンハヌルさん、めっちゃかっこいいけど、いい人のような悪い人のような、あのなんかどこか裏がありそうな、もうそこも私としては楽しみな場面ではあります。いるじゃないですか、めっちゃ外面はいい顔して、実は嫌がらせがね入るわいいと、まあ今どころねそんな感じですよね、カンハヌルさん好きだけど意地悪な人は好きじゃないので。もうちょっとかっこいい部分みたいなって思います。私がまず印象に残ったのは、もちろんイムシワンさんの演技、歩き方とか姿勢とかもそうなんやけど、あの衣装というか、あの服のサイズ感が最高やな、最高に醸し出してて、いやいいですね。衣装からイムシワンさんと共にチャングレを作ってる感がすごくて、あれはいいですね、気持ちいいですね見てて。あと印象に残ったシーンは、いややっぱりその会社あるあるというか、電話なってこう撮るまでのあのドキドキ感とか、新社会人の時の記憶が呼び覚まされるシーンはやっぱり印象に残りましたね。これ貼っといてとか言われても、えどこに、どの紙に、どういう風にとか、やっぱ細かいことを聞かないと分からへんやんか、そういう部分を見ててあるあるやなっていう楽しさもあるんやけど、うわーこういうことあったよなみたいなのあるよねみたいな、もういろんな感情で見てたから楽しいけど心をこうえぐられたりもしたりとか、そういうシーン見たらやっぱり自分と重ねちゃうんだよ、ね、うん、しかも俺日本語での電話対応とかだったりするから、もうより緊張がもうやばくて家でマジで練習したもん。めちゃめちゃ練習したもん。好きやったシーンは、課長が隣の課長に対して言ったことをすごいリピートしてたやんか。そこの言葉のうちの、っていうところに感動してた部分はやっぱり良かったですね。最初私も分からなくて、めっちゃリピートするやんぐらいに思ってたけど、あそこねっていう驚きと、あ認められたっていう感じがあったしで良かったですね。正直、まあ、このミセンっていうドラマ思い出す時にそのシーン思い出す方非常に多いと思う。あれめちゃめちゃ韓国でも有名なシーンで、今言った通りにこのシーンがめっちゃ有名だから、実は2人このセリフ見たことあるんですよ。あれドッケビでキングコングさんが、うちのおじさんにそんなこと言わないでって言って、コングさんがウリナゴやったって言いながらこうするシーンが、그냥이번넌나랑같이가야지우리아저씨어디데려가실게요나그거좀민감한데우리나고かわいいこれのパロディです。なるほどね、そうやったんや。確かに言葉で言うんじゃなくてナレーションで入ってたもんね。そうそうそうそう、それぐらい有名なシーンです。うん、僕ですけど印象に残らないシーンだと思うんですけど、僕最初見た時にちょっとそのシーンで泣いてて、ジャングレーが社会人の皆さんが居酒屋とかでみんなこう乾杯しながらこう飲んでるところを横目で見ながら歩いていくシーンが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
僕も日本に来て初めてのクリスマスイブの時に、その時お金もなくてマジでご飯食べるお金すらあんまない時に、やっとバイト終わって帰りもお金ないから歩いて行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みんなもうワイワイ遊んでるんですよね。その中焼き鳥屋さんから出てる焼き鳥の匂いがするの煙とかをこう吸って泣いたんですよお腹空いてるのもあるし、みんなこうやって楽しんでる時に俺は今何してんやろと、他の国まで来て何してんやろって思いながらこう家まで歩いていたっていうのをそのシーンで思い出して泣いてったんですよ。それをもう一回見て、あ、その時そうやったなって思いながらちょっとうるうるしてますなので、まずそこをめちゃフラッシュバックして印象に残りましたね。あとは今日改めて見てすごい印象に残ったシーンが、ジャングレット王課長がエレベーター一緒に乗るじゃないですか、うん、その時に分からないから教え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時に、王課長がお前には資格がないと、みんなここまで来るために涙汗いっぱいかいてきたとって言って去っていくじゃないですか。その後ジャングレがその涙汗またどれぐらい流せばいいですかっていう風に言うじゃないですか。最初見た時はそこまで感じ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日見てまあこれ入社とか置いといて、やっぱりもうその涙挫折汗っていうのは、あ、人それぞれやなっていうのをすごく思ったっていうかジャングレもね、囲碁の研究生として青春をつぎ込んだ人じゃないですか。でもそれがこの会社では通用しない努力っていうのもまた思ったんで、まあ、その辛さプラス社会の厳しさっていうのも両方感じた、そういうシーンでもありましたね。今後もねこういうペースで2話ずつドラマ見ていきますので、まあ皆さんもねさっき見たんですけど、もう一回見たらまた違うと思いますんで、いやーこれ見るの僕今後も楽しみですし、皆さんにもおすすめしたいっていう感じですんで、ぜひ僕らと一緒にね最後まで一緒に見ていきましょう。ぜひ次回の動画も楽しみに待ってください。じゃあイフォンヨンさん、ユキカチゴヨ、チョイナントタイヨサンソンベッドラゲスニダはいアナルーセしてよ。2014年に韓国で大ヒットしたタックインでして、もう10年前か。そう、まあ、まあ10年を記念してっていうことはね考え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10周年を迎えて僕らが見てるって感じですよね